오늘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약품 업종인데요. 장기간 소외 업종인데 최근에 그 1분기 실적까지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향후 주가의 반등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가 현황 및 뭐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매우 부진했던 주가가 올해 지금 4월 이후 전체 지수 대비 양호한 흐름을 기록 중인데요. 4월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지금 한 5.7% 상승해서 한 1.3% 상승에 그친 코스피 대비 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 제약 업종은 2.4% 정도 전체 상승해서 1.4% 하락한 코스닥 대비 양호한 흐름을 기록 중입니다. 4월 이후 의약품 업종 내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는 업종 대비 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시총 1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등락이 없는 보합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2위인 셀트리온은 14.7% 상승, 그리고 3위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13.6% 상승, 그리고 SK바이오팜 12.6% 상승,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5위인 유한양행이 14% 같은 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4월 이후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장기간 소외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가 그 4월 이후에 2차 전지의 그런 업종의 독주가 조금 사라지면서 시장의 업종 순환매 양상이 변하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에게도 어떤 상승 시도가 나타나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호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이 자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속적으로 구매도에 실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에 쇼커버링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제약 종목들의 그 1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셀트리온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남아있는 종목들 역시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업종 투심을 좀 호전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개최되는 글로벌 학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5월 25일 날 세계 최대 암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초록이 공개되고 그 이후 한 달 동안 뭐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다음에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전시 컨퍼런스 그리고 유럽 간학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면서 업종 그 학회 모멘텀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실적 모멘텀과 글로벌 임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주목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약품 쪽을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실적 모멘텀과 임상 모멘텀 그리고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좀 좋은 점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한 47% 이상 상승한 영업이익 605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를 한 17% 이상 상회하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1분기 좋은 실적은 지난해에도 선전했던 북경 한미가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300억 원을 지금 기록하면서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미국 시판 허가를 받은 롤룸티스, 미국명으로는 롤베돈인데요. 여기 판매 증가로 원가율이 좀 개선되는 효과, 아무래도 공장의 그런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원가율이 개선되었었는데 이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미국에서 그 보험 환급 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고 여기에 또 미국 판매 회사인 스펙트럼이라는 회사가 지금 자금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피 인수 합병 계약을 맺음에 따라서 자금 확보를 하게 됨으로써 이 롤론티스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한미약품의 좋은 실적은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양한 신약 임상을 포함해서 이벤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다국적 제약사 MSD의 기술을 수출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듀얼 어거니스트가 연내 2B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오피로부터 받아받은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도 비만 적응증으로 다시 또 기술 재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체 개발 중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역시도
추가 임상 진행 여부가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뭐 고담약 아모잘탄의 중국 내 보험약과 등재도 올해 예상되고요.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 미국 FDA 허가 재신청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3월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하고 기관은 전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순매수 중이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현재가가 지금 PER 30.7배 정도 수준인데요. 최근 2개년 동안 보여주었던 밸류에이션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또 시총 상위권 제약사 밸류에이션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한 37만 원 정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만 원이 좀 깨지는 2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